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세요?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자동차 섹터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전일 미국 상원 하원 의원에서 이제 최근 이슈가 되었던 IRA 법안, 텍스 크레딧을 3년 유예한다는 이슈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랜만에 완성차 주가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지난 8월에 미국 해당 법안이 진행되고 나서 자동차 투자 심리가 상당히 크게 악화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사실 실제 시작하는 부분은 2023년이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이제 건설 예정인 조지아주 공장의 경우 2025년이 되어서야 완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부분을 보여주었다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한 부분과 함께 미국 전기차 판매 수가 좀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3분기에 충당금 관련 이슈들이 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자동차 업종들의 사실 최근 주가가 연중 최저치까지 내려가는 부분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중간선거가 현지 시각 11월 8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의 결과는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중간선거 여론조사에 의하면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이제 과반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잘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제 공화당 쪽이 되게 되면 IR 법안이 폐지는 되지 않겠지만 변경, 유예 가능성이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피해를 받았던 업종들, 자동차 업종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판매 실적, 판매 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대와 기아의 경우 11월 그리고 4분기에 들어서 전월 대비, 전분기 대비도 숫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숫자와 함께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완성차 업종으로 좀 봐야 된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텍스 크레딧과 관련된 노이즈가 조금은 해결되고 있다는 부분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네, 한국의 대표 자동차 업종 중 하나인 기아 말씀드리려고 기아요, 네. 합니다. 기아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말씀드리면 매출액은 23조 원, 영업이익은 약 7,600억 원으로 매출액은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의 경우 말씀드렸던 품질 비용 이슈로 인한 충당금 처리로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 대폭 하회하는 모습이었으나 해당 부분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다고 한다면 이제 시장 컨센서스 대비는 소폭 하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으로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부분 수익성 부분으로 봤을 때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게 된다면 영업이익률이 10% 가까이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2분기 연속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고 ASP와 이제 RV 믹스 개선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ASP 경우 약 3,290만 원으로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고수익성인 RV 판매가 판매 비중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성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4분기에 들어서 매출액이 23조 8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 2.4조 원을 전망하고 있는 만큼 역대 매출액과 영업이익 최대치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꾸준히 나오고 있는 반도체 수급 개선으로 인해서 대기 수요들이 줄어들므로 따라 이제 수익성 개선에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기아 측에서는 아직 대기 수요가 꾸준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당 부분 이러한 부분이 꾸준하게 수익성 개선과 매출액 증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IRA 법안에 대한 유예 및 변경 가능성 이슈가 함께 대두된다고 하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네,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는 60,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에 대한 투자 전략 듣고 왔는데요.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실적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품질에 대한 조금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아의 주가가 크게 빠진 바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관련된 수익성 개선은 너무나도 명백하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아가 다시 한번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듣고 왔습니다. 목표 주가 75,000원대까지 본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고요.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